일단 여기 신설동역에 가장 볼거리라 그러면은 아무래도 풍물시장이 제일 재미있을 거고요. 풍물시장이 배룩시장 서는 게 아마 우리나라 그뭐 뭐라 그래야 되죠? 그 작은 골동품 같은 거 아니면 옛날 물건 같은 거 이런 부분도 많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온 조그마한 그런 물건들도 있고 여기 오면 우리가 지금은 지나가서 못본 옛날 물건들을 많이 볼수 있어요. 그리고 싸게 살수 있고 그리고 재밌는 거 여기 중고도 많이 팔고 그런 쪽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여기가 제일 재밌는 시장이지 않나.